배우 이유리가 교수로서 학생들과 만납니다. 지난 5일 서울종합예술학교 관계자는 2015학년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이유리를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대해 이유리는 연민정 역으로 연기 대상까지 받게 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컸다며 학생들과 에너지와 열정을 나누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이유리는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서 악녀 연민정으로 활약, 2014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.